수강 과정의 산수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대부분 다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산수는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산수 앱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앱 같은 경우 이제 뭐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그리고 iOS 버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더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유치원 과정 3년 동안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간단한 방정식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학습자의 부담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재밌게 게임처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는 그 유치원 쪽에서 실제 진행 현장 진행을 맡게 될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과정은 대부분 다 저희가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하고 실제 진행은 각 전국의 유치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 성과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또한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협업 시스템을 구현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정성껏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재밌고 앱도 좋고 해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죠. 요즘같이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좀 공부할 그런 교재라든가 여건들이 지금도 좋습니다만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 대략 3년 정도 과정입니다. 유치원 3년. 예.